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문에 이르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나리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백성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지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곧 유대 나라 역사를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한 나라, 유대 나라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시고 유대 나라라고도 나중에는 부르기도 하시는 이 한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죽게 된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이 한 나라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또 성전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들을 통해 또 이 제사 제도가 구약 시대에 그 언약의 한 상징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한 나라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은 궁극적으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지는 그 사역,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 한 나라를 통해 계획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나라에서 언젠가 나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이 언약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해하려면은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이 한 나라, 작은 나라이지만 한 나라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유대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구약시대 모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았을 때 뭐 이것이 헬라 문화 입장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페르시아 문화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유대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그 나라에 이제 백성들이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때가 차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에서 오시어서 하나님의 그 완성되는 그 언약의 축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어떻게 지속되고 보존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역할은 이제 한때 무너졌던 유대 나라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그곳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체성이 주어지고 사명감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 나라를 빼앗기면서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들의 정체성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를 빼앗긴 후 70년이 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짓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이 도성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 일은 마치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나 남아있는 백성들의 정체성도 같이 무너졌었고 그들의 사명의식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고 그 명예와 함께 자신들의 사명감도 무너져 있는데 그들은 그냥 현실 가운데 파묻혀서 살아남기에 바빴지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역할은 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의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 거룩한 문화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전진되는 그 흐름이 느헤미야를 통해 굉장히 중요한 그 고리, 그가 그 고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 유대 한 작은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분단된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그 컨텍스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비전이 느헤미야에게 임하니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시대적인 중대한 사명감을 주시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의 중요한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진 것은 기도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2장 첫 부분, 지난주에 보았던 2장 첫 부분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경우 두려움이었고 지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안일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이제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액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장 하반 1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그 액션이 이루어지는 이 첫 단추를 끼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현실에 묻혀서 사명감도 자신의 정체성도 같이 묻혀진 채 그냥 그렇게 생존하는 백성들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감이 세워지는 첫 단추가 끼어지는 그 찰나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2장의 그 끝부분이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2장 11절부터 읽었는데 11절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3일 동안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밤에 나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도성을 쭉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는 수사, 이 페르시아 수도인 수사에서 왕을 섬기는 자였어. 왕이 가장 친밀하게 그리고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었죠. 근데 그가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서 일평생 거기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비의 본토인 유대 나라와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알게 하시고 그때부터 울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그는 평생 예루살렘에 처음 왔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문으로만 얘기로만 들었는데 이 도성이 얼마나 지금 황폐하고 곤욕한 상태인가를 그가 직접 걸어다니면서 보는 것이에요. 직접 보면서 예루살렘은 사흘 동안 그 뭘 했겠는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마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혼자 간 것 같아요.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은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는 아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홀로 그렇게 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을 돌보고 또한 기도하는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느헤미야는 드디어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신이 왜 왔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동원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건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말부터 하는가를 잠시 보고 싶은데요. 17절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것부터 먼저 말합니다. 그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했는가 봐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 파묻혀 살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상태 사실을 사실 인식 못하고 살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도성이 얼마나 지금 곤욕한 상태에 있는가,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는가 한번 좀 보시라.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들에게 그 현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뭐를 말합니까? 17절을 계속 보면은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때가 됐다. 우리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 여기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이 아닌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과 사명감을 갖고 서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하면서 사람들을 동원시키는 느헤미야의 권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전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하신 일을 이제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화와 이 중동의 문화와 소아시아 문화의 페르시아의 문화에 이 페르시아 왕국은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황제 아닥사스다는 하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왕에게 유대 나라의 도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는 게 사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을 통해 자신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아픔을 그로 하여금 듣게 하였고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마음을 동감하게 되었고 안타까워하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가장 옆에서 신뢰하는 느헤미야에게 가서 그러면 너의 그 아비들의 본토를 재건하는 일을 그럼 감당하라면서 왕이 그를 보내시잖아요. 보내신 일과 그냥 보내신 게 아니죠. 그냥 보낸 게 아니죠. 조서를 써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위정자들이 느헤미야가 오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뿐입니까? 거기에 있는 그 숲을 관리하는 자에게 모든 그 재목을 공급하여서 예루살렘 그 성문과 예루살렘 그 도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라는 왕의 조서가 찍히고 이렇게 이 군인들과 함께 왕이 허락한 보위 부대와 함께 올 수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하니까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와! 아닥사스다 왕을 그렇게 움직이셨군요. 이 유대 나라까지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절대 강국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셨다니 우리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래하면서 기뻐했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건축하자는 이 말에 그들이 마음을 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가 연합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의 도구가. 아무리 한 사람이 비전을 받고 뜨거운 가슴을 갖고 외친다고 해도 백성들이 연합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은 다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같이 불을 받고 이 비전을 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재건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번역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전해지고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한 문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let us입니다. Let us. 자, 우리가 1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시작합니다. Let us. 우리가 일을 이제 다시 합시다.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let us. 우리가 일을 그럼 감당하겠어. 이 연합된 모습이 보여요. 마음이 하나가 된 모습이 보여요. 자,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시대에 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예루살렘의 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이루지 못한 채 백성들이 그냥 파묻혀 살고 있다가 이 한 시점에 마음이 합하고 마음들이 합하고 연합이 되어서 맞습니다 일을 합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꺾이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는데 여기에 연합의 중요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So what입니다. So what? 그렇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고 끝난다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so what? 설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함께 그 말씀을 오늘 주어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그건 오늘 경우에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이 교회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의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역사적인, 특별히 구약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의 배경과 상관이 없이 해석하기 시작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이비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이비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제가 계속 되풀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문자적인, 언어적인 면에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어의 그 의미가 번역이 되었을 때 충분히 전달이 될 수도 있지만 가끔가다 뉘앙스가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언어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원어를 가지고 이 원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문자적으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신학적으로도 해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한 분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어서 이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한 분이 쓰시게 하셨기 때문에 한 틀이 있습니다. 한 틀이 있어요. 신학적인 틀. 이 틀에서 벗어나는 해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틀이 중요해. 신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틀,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을 수 있지만 틀이 중요한, 이게 신학이거든요. 신학적인 면에서도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해석을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키는 이제 적용 포인트가 있어요. 권면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은 이 말씀이 오늘날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연결 포인트가 분명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게 연합의 도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연합의 도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소명이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연합의 도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와서 지금 5년째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한 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독특한 소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마다 독특한 소명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주님을 믿는 모든 교회에게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어진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령사역,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살리는 구령사역이 있고 양육사역, 그들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역을 우리가 미션이라고도 하고 복음 전하는 것 외에 이제 돕는 일, 구제하는 이 모든 것을 크게 미션하려고 하죠. 구령사역과 양육사역과 선교사역은 모든 교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각 교회에게 주어진 독특한 영적 체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한번 보세요. 성도들을 보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독특하죠. 모든 성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보았죠. 4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러나 각자에게 은사가 독특하게 주어졌습니다. 영적 체질이 독특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 독특한 영적 체질이 있습니다. 저에겐 큰 숙제가 그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영적 체질이 무엇인가. 물론 제가 이제 3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와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것, 변화도 일으키고 이제 계속 사역을 해가고 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러나 할렐루야 교회에게 제가 갖고 온 것을 여기에다 그냥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교회를 독특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허락하신 그 체질에 이제 모든 사명감을 맞춰가는 게, 제가 또한 맞춰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불과 지난주 저와 이제 아내가 그동안 계속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3기 사역을 통해 이루신 일을 쭉 보면서 또 우리 교회의 메이크업, 영적인 체질을 보면서 그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합의 도구라는, 하나님을 연합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준비하셨고 부르시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합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주셨군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담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준비하시고 사용하시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려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동안 하신 일, 또 3기 사역을 통해 하신 일을 드러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맞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마음이 합해지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하신 일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알리면서, 있는 그대로 알리면서, 아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연합의 도구로 부르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캐치를 하고 함께 이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자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왜 연합의 도구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첫 번째 이유는 원코리아 연합기도입니다. 원코리아 연합기도. 원코리아 연합기도는, 이 원코리아는 통일이라는 뜻이죠. 한반도, 하나 된 나라. 쉽게 통일입니다. 통일을 위해 연합기도 사역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 선교단체들, 기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20년 넘게 진짜 헌신하면서 북한 사역과 기도를 하신 단체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단체들을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단체들입니다. 너무나 북한 사역을 위해 나름대로 사역을 잘 하셨어요. 자신들의 칼라와 철학이 있죠. 정책이 있는데, 방향이 있는데, 하여튼 자신들의 칼라와 이 철학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섬기며 기도를 해왔습니다. 한 가지, 금년 2월 초에 이 북한 통일 비전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열면서 일주일 동안 저와 아내에게 한 가지 간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무엇이 생겼냐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연합이 돼서 하지만 이렇게 밖에서 보면 다 이렇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다른 칼라,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라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기도가 연합되고 한 자리에 모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연합되는 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러한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담감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 선교, 기도 단체들을 대표자들을 찾아 만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이 참 힘들 것이다. 연합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를 아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만났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났는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웬일인지 준비가 되었더라고요. 마음을 전하는데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빨리 합시다. 대표자들이 마음을 모으시는 거예요. 각자 만났을 때.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네 번에 거쳐서 우리 대표자들, 실무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아젠다를 내려놓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놓고,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다 죽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합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아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합하고 찬양을 합하기 위해 모이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시작되고 1년에 두 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일곱 번을 하면서 2018년도 어쩌면 비욘드까지, 그 후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시겠지만 일곱 번을 우리가 약속을 하고 지금 모이기 시작했는데 모일 때마다 놀라워요. 이분들이 진짜 연합된 모습, 진짜 이 대표자들이 얼마나 하나같이 하나가 되어서 겸손하게 자신의 어젠다를 다 내려놓고 기쁘게 서로를 축복하며 이 준비 모임을 하고 있는지. 그저께도 금요일 날 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도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나 기뻐갖고 금요 부흥회 때 제 기도 인도하는 걸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 목이 터지는 건 둘째치고 여기가 터지더라고요. 여기가 하도 여기서 힘을 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때문에,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마음을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일을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10월 10일 날 우리 교회 첫 번째 모임 장소입니다. 저 우리 교회 이름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섬기는 자리에서. 연합은 섬길 때, 죽을 때에, 낮아질 때, 희생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냥 첫 번째 모임 장소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다시 11시 반부터 5시까지. 한 5시 반쯤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브레이크 없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아, 원코리아 연합 기도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두 번째로는 세계 변혁 운동입니다. 트랜스폼 월드입니다. 세계 변혁 운동은 문자 그대로 세계적인 이 세계 선교의 흐름을 보면은, 오늘 세계 선교와 세계 이 그 교회의 흐름을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이 흐름이 있습니다. 몇 갈래 흐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 변혁 운동입니다. 이 세계 변혁 운동은 문자 그대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자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0개의 도시에서 8천여 명의 세계 교계 리더들과 선교 교계들이 30도시에서 8천여 명이 그 장소에서 모여갖고 수련회를 열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박 3일. 길게는 3박 4일, 일주일 동안 그들이 함께 모여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 허락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제대로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며 마음을 합하고 나중에 설문조사, World Inquiry,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키 단어가 Transformation이었습니다. 자, 이걸 읽으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통적인 세계 선교는 그동안 지역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별로.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이 어디 있고 문화가 어디 있고 종족들이 어디 있는가 지도를 펴놓고 그쪽을 타겟팅하면서 선교사를 태워 보내는 것이 지역별 선교가 전통적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 2005년도까지 설문조사를 끝난 다음부터는 새로운 이것도 전통적인 지역별 선교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계속 가야 되지만 이제 오늘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주님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무엇인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다, 변혁운동.
왜냐하면 복음엔 능력이 있고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인데 능력은 뭡니까? 변혁이거든. 변혁.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것이 역사가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럼 트랜스포메이션이 키워드다 하면서 그때부터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폼 월드라는 세계 변혁 운동이 런칭이 됐고 첫 번째 이 세계 모임이 인도네시아에서 2005년도 두 번째가 인도에서 2006년도 그리고 2007년도가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서도 그동안 이제 그 각 영역에서 지도자들이 2007년도에 300명이 영역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별 선교도 있지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영역에서 영역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문화, 그 예술, 비즈니스, 미디어 영역, 교회와 가정의 영역, 교육과 이 정치권의 영역,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펼쳐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이제 변혁운동의 키포인트가 되는데 2007년도에는 한국에서 300명의 각 영역 지도자 정치권, 교육권, 비즈니스권, 그 문화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권 이 영역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이 한국에서도 이 변혁운동의 이 개념을 캐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모인 장소가 2007년도에 바로 할렐루야 교회였습니다. 모르셨죠? 모르셨죠? 이곳이었어요, 이곳. 이곳에서 300명의 영역 지도자들이 모여 트랜스폼 코리아를 이제 런칭하게 되었고 거기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희 경우는 2012년도에 이 트랜스폼 워드에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루이스 부시 박사께서 저에게 이제 할렐루야 교회 이러한 그동안의 역사가 있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좀 세계 변혁 운동의 실행 위원장으로 섬겨달라. 7년으로.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온 지가 2년째였습니다. 제가 지금 2년째뿐이 안 됐으니 안 됩니다. 만약 1년 후 동안 기도하신 후에 3년째 되릴 때 그래도 물으시겠다면 원하신다면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기다리시고 또 한번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약속한 대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같이 상의를 했어요. 이 사역을 맡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사역입니까?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서 목사로 부름받은 제가 가서 섬겨야 되는 자리입니까? 장로님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기도를 하시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걸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변혁, 이 운동의 가장, 이 실행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매해 한 번 있는 세계 변혁 글로벌 리더십 회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이때에 1년 동안 이 세계 변혁, 이 각 터에서,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 사는 분들이 모여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통해,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면서 새로운 정책, 새로운 방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원래는 이집트에서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장소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국 송도에 있는 뉴욕 유니버스 뉴욕 대학 캠퍼스에서 송도에 있는 한국에서 이번 이 그 회의를 세계 그 변혁 운동 리더십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가 중심적으로 섬겨야 돼요. 저는 근데 이런 트랜스폼 월드의 역사를 보면서 그때는 왜 맡기게 하시는가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조금 더 컸습니다. 조금 더 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왠지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야, 이 세계 선교 운동의 흐름 중에 하나에 세계 교회와 세계 단체들이 모일 수 있는 연합의 중심, 에피센터로 할렐루야 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디아스포라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의 도구로 부르십니다. 디아스포라 사역.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생소하셨죠. 그랬던가 처음에 와서 이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니까 다들 그게 뭐해? 막 이런 것 같은데
우리 횃불을 섬기시는 이영자 권사님께서도 처음에 이 디아스포라 감명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디아스포라가 뭔지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뭔지 몰랐다고. 왠지 근데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순종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 부담을 주셨습니다. 디아스포라는 헬라어로 흩어진 자를 가리킵니다. 흩어진 자.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나라를 잃고. 그래서 주위시 디아스포라, 유대 디아스포라에서 이게 이제 시작된 말인데. 근데 오늘날 디아스포라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한국,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만 해도 은자의 나라, 완전히 벽을 쌓아놓고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했던 나라가 100년 사이에 가장 디아스포라 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유엔 리포트에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168개국에 750만 명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750만 명. 100년 전만 해도 진짜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 체질이 두려워했는데 100년 사이에 은자의 나라가 750만 명에 그것도 168개국에 놀라 여러분 오늘날 세계 나라가 몇 개 되나요? 200개 되나요? 하여튼 168개국에 이거는 그때 이제 보고를 보니까 Chinese, 중국 디아스포라보다 유대 디아스포라보다 한국 디아스포라가 더 많은 나라에 지금 펼쳐져 있다. 놀라운 보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원입니다. 조선족들과 고려인들은 지금 3세, 4세, 5세, 6세 때까지 살고 있어요. 지금 흩어진 백성들로서. 60년대에는 독일에 간호사들과 광부들이 파송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낳고 있는 독일에 있는 유럽의 디아스포라의 3세, 4세 때까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민이 열리면서 미국과 호주와 유럽으로 많이들 또 이민 갔습니다. 그들의 2세, 3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북한을 주목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서 디아스포라를 만나봐도 북한 때문에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프트입니다. 은사예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확실하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만 확실하게 심어주면은 하나님이 이미 750만 명 그들은 문화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이미 4세, 5세, 6세가 되어서 그 나라의 문화권이 능숙합니다. 100년 전에 멕시코에 간 에네갱들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이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이미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선교적 자원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디아스포라를 또한 섬기게 하셨어요. 디아스포라의 하트를 주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디아스포라인 거 아시나요? 김상욱 목사님은 탈북자 원조이세요. 왜냐하면 전쟁 때 내려오셨기 때문에 탈북자 원조이십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가셔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사역을 하셨죠. 디아스포라예요. 저도 디아스포라예요. 제가 원해서 된 거 아닙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간 거예요. 왜 당신은 미국 가서 그렇게 치즈 먹고 살았어? 우유 먹고 살았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원해서 간 거 아닙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가가지고 2년 동안 진짜 언어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에서 다 계속 반장하다가 미국 가서 바보가 되었어요. 바보가. 근데 반장 안 한 분 없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알고 보니까. 근데 아 진짜 원해서 간 겁니까? 진짜. 디아스포라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헐트가 있습니다. 아, 디아스포라를 품게 하셨구나. 이 교회를 품게 하셨구나, 디아스포라를. 하나님이 연합의 도구로 이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중점 사역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SP, Spirit Power,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죠. 그렇죠?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 이때는 온 교회가 동원되어서 다음 세대를 섬깁니다. 11년째 지금 계속 스트롱하게 가고 있습니다. 금년 11년째에는 진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3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보았던 SP 중에 가장 강력했고 가장 은혜 충만했습니다. 요사이 청소년들이 점점 없어지고 청소년 연합집회가 점점 하기 힘들고
하다가도 많은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금년 여름에는 메르스 때문에 진짜 어려웠어요. 우리 준비팀은 이번에는 좀 하지 말까요 하는 그러한 마음도 쬐끔 가졌습니다. 근데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가장 3기사에 가장 많이 보내주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다음 세대를, 이 SP를 감당케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 시니어 세대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부모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SP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이 그냥 누젠 부서에서 그 뜨거운 불을 받았다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영창 안 돼요. 온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장점이 거기 있어요. 온 교회가 움직입니다. 한 비전에서 움직여요. 여러분, 전국에서 온 이 교회 그 청소년들을 인솔한 인솔자들이 하나같이 매해마다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감동받는 것은 이 교회에 섬기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모 세대가, 시니어 세대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습니까? 감동을 그냥 받고 돌아가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세대 간의 갈등을 넘고 세대의 연합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이루시고 있구나. 준비하시고 있구나. 세대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연합하라고 준비하시고 사용하시고 있구나. 매달마다 우리가 드리는 3세대 비전 부흥의 3세대가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나아가는 그 자리, 우리나라에 그러한 자리가 진짜 몇 개나 될까? 거의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냥 희귀한 그냥 한 자리인지도 몰라. 하여튼 적어도 3세대가 여기에서는 하나가 되어서 비전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환상을 보고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비전 부흥회가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아, 연합의 도구를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오늘은 다섯 개만 제가 하이라이트하고 싶어요. 다섯 번째는 우리 교회가 독립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립교회. 여러분, 독립교회가 뭐죠? 보통 한국교회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독립교회,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독립교회가 여기저기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35년 전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독립교회 하면 다들 깜짝 놀라요. 그게 뭐냐고. 장로교회? 아닙니다. 감리교? 아닙니다. 독립교회? 그게 뭡니까? 오해도 받았어요. 근데 이러면 독립교회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만 독립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산자, 이런 뜻으로 독립했을까요? 아닙니다. 독립교회의 중요한 이 궁극적인 의미는, 사명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우리는 함께 간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섬길 것이고 연합하여 갈 것이고, 교단에 묶여있으면 교단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현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함께 섬기겠습니다. 이게 독립교회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뜻밖의 저에게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을 해주셨을 때 제가 우리 교회가 독립교회라는데 굉장히 관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교단에, 뭐, 장로교였다, 뭐, 감리교였다 그랬으면은, 마음이 안 열렸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교단도 필요해요. 교단의 역할도, 중요한 역할도 있지만, 근데 이제 교단에 있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사이즈가 있는 교회가 되면은, 이렇게 그 비본질적인 일에 에너지가 분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미국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국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한국은 진짜 교단 중심,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고 싶지는 않다. 근데 독립교회라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희귀한 교회인데 굉장히 마음을 주셨어요. 맞다, 함께 갈 수 있는 교회, 한국교회를 제한받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연합의 센터로서 일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35년 전에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불과 일주일 전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야, 연합의 도구로 부르셨군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 체제를 보면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 가슴이 진짜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깨닫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가슴이 뛰어가지고 이거구나, 이걸 진짜 알고 싶었는데 이것이구나, 이것을 왜 부르셨구나.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연합의 도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지만 예수님도 연합을 위해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연합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0장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합이라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연합 사업을 일으키니까 막 대적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항상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감사해요. 감격스러워. 그 연합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완전히 낮아지고 섬기고 완전히 그 희생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리와 같아요. 여러분, 다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다리가 없으면 다 폭삭 무너집니다. 다리 역할이에요. 풀 역할과도 같습니다. 연합을 이루는 그 도구는 풀 역할. 풀은 안 보여요. 그러나 풀이 빠지면 다 갈라집니다. 근데 풀이 있어야만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용사 300을 일으키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있다면 이제 더욱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감사하더라.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대표되시는 장로님 모시고 온 당회원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지금 온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하셔야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담대하게,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확실하게 낮아지는 자리에서 이 사명을 이루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시대에 확장되는, 전진하는 모습을 우리 같이 목격하며 같이 감격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땡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연합의 도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기도의 새로운 영적인 쇄신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들이 기도하고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성경의 말씀한 대로 기도하고 여성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 청년 세대가 기도하고 자녀 세대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가지 소원,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연합시켜 주시고 우리의 뜻과 정성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함께 움직여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로 주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